아니요, 콜매도요. 당월무 콜매도도 해지로 하나 쥐고 가자 이거죠. 자, 지금 아까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써놓은 게 있죠. 자, 보고 있습니다. 지수 317 라인 때까지 상승 이어나가고 있죠. 당일 고점을 깼습니다. 좋아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상방 이어나가고 있고, 막판에 종가 고가까지는 기대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 하락 시 마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일단 3시 이후에만 꼭 들어오세요. 지금 신규 진입이 없어요. 오후장에서는 신규 진입이 없고, 최대 목표치가 317.70이고, 지금 316. 몇에 들어가 있는지, 영광현님 몇에 뭐 지금 포지션 살아 있습니까? 몇에 들어가 있나요? 315.50인 줄 알았는데. 익절하세요. 지금 316.80 여기가 강한 저항 라인이 맞습니다. 익절 치십시오. 네. 여기를 넘어서야만 더 이어나가는데, 지금 일단은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익을 내셨다라는 분이 좀 많이 계시죠. 보물섬 회원님도 수익, 영광 회원님도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곧 돌파한다고. 317 돌파했고요. 자, 당일 목표로 하는 지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7. 뭐 50, 뭐70 보고 있고요. 자, 콜320 0.84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해 드린 320 콜의 익절 라인입니다. 현재가에서 청산하실 분들 청산하시고요. 좋습니다. 1분까지 보고 네, 축하드립니다. 317.000510 좋습니다. 좋아요. 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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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 당일 최종 목표치는 317.50입니다. 지금 317.10이 고점인데, 이제 위로 저항 라인이 35가 있고요. 317.35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50. 개장 전에 글을 남겼죠. 오늘 최종 목표 지수가 317.50이다라고. 거의 다 왔습니다. 317.10까지 왔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현 지수대에서 익절로 끊어가세요. 더 욕심내지 마시고. 더 본다 하더라도 50이 끝입니다. 자, 1520 당일 최대 목표 지수 50까지만 봅니다. 아침에 채팅창에 글을 뭐가 남겼습니까? 315.40이라고 남겼죠. 이것만 보면 된다고.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매수 이어나간다고 하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28분인데, 잠깐 한 30분 정도 자리 비웠다가 장 마감 전에 마이크 잡도록 하겠습니다. 3시 안에 자리 잡도록 할 테니, 잠깐만 자리 비우겠습니다. 자, 영관현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옵션 하시나요, 혹시? 방에 옵션 거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옵션 거래 하시는 분. 옵션 하시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옵션 안 하신 분들은 안 눌러주셔도 되시고요. 국선만. 일단은 국선만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진입 자리가 없고요. 오버나잇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영광현님? 연휴가 길잖아요. 연휴가 긴데 연휴 이후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갭이 많이 생길 거다, 상승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버장 끝날 때 오버 매수도 소액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막판까지 지수 상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5분가량 더볼수 있는 시간 남았죠.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7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자, 막판 종가 고가로 끝나고 있죠. 좋습니다. 다 왔어요, 근데. 움직임이 예상대로 잘 돼서 조금 마감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고. 차주 시황까지 다 마쳤죠. 변곡도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남은 시간 3분 남았는데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명절이 끝난 이후에 국선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시고, 자,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